괜찮아. 효진이는 오빠가 얼마나 추울까 걱정 너무 많이 했어요. 오빠 인사하세요. 여기는요 효진이랑 같이 사는 언니 오빠들이에요. 와서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우리 효진이 맨날 꼬맹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남자친구도 생기고 다 컸구나. 다 컸구나. 아이고 젖살이 책 빠지지도 않았네. 아이고 오빠는 맨날 내가 꼬맹인 줄 알아봐. 내가요 좀 어려요. 잘 부탁합니다. 아유. 어쩜 이렇게 귀여워. 오빠. 효진이는 기숙사에서도 되게 귀여움받는구나. 몰라. 언니 미안해. 저번에 니나 언니 만났을 때 내가 실수했었잖아. 아유 생각할수록 어찌나 미안하던지 네가 가서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. 언니 괜찮아요. 또 올게요. 네 그래 데이트 잘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갔다 올게요. 안녕. 오빠 언니. 그래. 안녕.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. 아니 날씨를 처먹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? 아 나 미식거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. 아직 가관 아니야 가관 저. 하지만 나랑은 난 좀 조심해야겠다. 그래 너 째려보는 거 봤지? 아주 그냥 잡아먹겠더라. 그치? 아 나 혼자서라도 연습 좀 해야겠어. 그래 말해줄게. 그래 큰일 났어 큰일. 왜 그래? 글쎄 인성이 오빠가 휴학했대. 뭐? 뭐? 인성이 형 어떻게 된 거야? 진짜 휴학해? 응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. 야 갑자기 휴학은 왜? 어 그냥 군대 가려고. 형 군대 간다는 얘기 없었잖아. 뭐 언젠가 갈 건데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아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. 섭섭하다. 미안하다. 왜 갑자기 군대를 간다는 거야? 그냥 자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? 사실 경림이 그렇게 다친 거 그 따지고 보면 다 내 잘못이야. 아무리 경림이가 헤어지자 그래도 싫다 안 된다 그러고 계속 붙잡아야 하는 건데 말이야.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냐. 네 맘 이해하지 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무작정 피하는 게 상책은 아니잖아. 뭐 어쨌든 경림이랑 이렇게 지내는 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. 그리고 경림이도 많이 부담스러울 거고. 뭐? 인성이가 휴학을 해? 아 그런가 봐. 내일 집에 내려가 있다가 바로 입대한대. 얘들아 뭐해? 이것 봐라 우리 오빠가 사줬다. 그것뿐인 줄 알아? 내가 애교 부리고 뗐으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사줬다. 너무 좋다. 언니 말투가 왜 그래? 우리끼리 있을 땐 그럴 필요 없잖아. 어머 아, 내 정신 좀 아, 미안하다. 버릇이 돼가지고. 언니도 인성이 휴학하는 거 알고 있었어? 뭐? 인성이가 휴학을 해? 형님아 어떡해 어떡해. 아~ 우리 경림이 어떡해 어떡해. 인성이 휴학하면 우리 경림이 어떡해 어떡해. 경림 문 닫으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. 문 열어 문 열어. 아씨 정말 가는 거야? 아 영준 오빠가 되게 서운해하겠다. 오빠 하필이면 영준 오빠도 없는데 이런 게 어딨어요. 그 영준이한테는 내가 따로 연락해서 얘기해 줄게. 민성아 너무 섭섭하다. 뭐가 섭섭해. 아주 헤어질 것도 아닌데. 다들 오바다. 진짜 씨.